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 작은 섬에 도착한 모험가. 모험가는 한 음유 시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음유 시인으로부터 목구콩의 전설에 대한 노래와 책을 접하게 됩니다. 목구콩 전설, 목구콩 영웅, 목구콩 전설의 무기를 찾네. 목구콩 마녀, 목구콩 마수, 전설의 무기로 혼내준다네. 목구콩 주스, 목구콩 파이, 목구콩 요리는 끝내준다네. 목구콩 마을, 목구콩 주민, 오늘도 아름답네. 마치 나처럼. 이 책을 만져보시겠어요? 신비로운 이야기란 늘 즐겁기 마련이죠. 그럼 즐거운 모험 되시길. 1막 여행의 시작. 평화롭고 느긋한 목구콩 마을. 어느 날 이곳에 신비한 목구콩이 나타났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목구콩은 주위를 둘러보기로 결심했죠. 저기 목구콩 친구가 보이네요. 말을 걸어봅시다. 책 속에는 놀랍게도 목구콩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고, 모험가 또한 신입 목구콩의 모습으로 변하여 마을을 둘러보게 되는데, 최근 목구콩 마을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목이 마른 것 같네요. 근처에 목을 축일 만한 곳이 없는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모험가는 목구콩 장로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목구콩들의 창조주인 마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부하를 보내어 목구콩들을 납치한다는 것이었죠. 오랫동안 목구콩 마을에 전해져 온 전설의 무기. 그것을 뽑은 것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전설의 영웅이 탄생했군요. 마침내 아무도 들지 못했던 전설 속의 망치를 들게 되어 영웅의 길을 걷게 된 모험가 목구콩. 마녀와 그 세력에 대적하게 됩니다. 목구콩들에게 내려오는 전설. 그것은 바로 사악한 마녀에게서 그들을 구해줄 영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당신의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막, 첫 번째 적. 전설의 망치를 든 목구콩은 용감하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야겠네요. 망치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네요. 앞을 막아선 도랑도 그를 멈출 수는 없었죠. 전설의 망치를 휘두르면 날아오는 물체도 쉽게 튕겨낼 수 있죠. 망치로 길을 열어보죠. 저 나무가 좋겠어요. 오,
길이 생겼습니다. 이제 가볼까요? 마녀는 사랑스러운 새 부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중 깜찍한 앵무새 주얼리에게는 아주 심각한 도전이 있다고 합니다. 반짝이는 것만 보면 사족을 못 쓴다는데 정말일까요? 이건 조심하세요. 소사, 마녀의 앵무새가 등장했습니다. 멋지게 주민들을 구출하고 앵무새를 무찌른 모코콩은 마을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에는 그에게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3막 단서를 찾아서. 우리의 모코콩은 새로운 무기 전설의 지팡이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힘을 시험해 볼 시간입니다. 덩굴이 가로막고 있네요. 지팡이로 불태워 볼까요? 개울이 흐르고 있지만 지팡이로 얼린다면 쉽게 건널 수 있을 겁니다. 마녀의 두 번째 부하는 통통한 두꺼비, 크루트라고 합니다. 마녀는 두꺼비를 아주 사랑스럽게 여겨서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맡겨두었다고 하는데, 그게 마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요? 조심하세요. 마녀의 두꺼비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모든 전설의 무기를 모았고 마녀와 관련 있어 보이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자, 다시 마을로 돌아가죠. 두근거리는 다음 모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막, 마녀의 집. 쉿, 조심하세요. 이 어둡고 으슥한 곳이 바로 마녀 바바야바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마녀의 마지막 부분은 머리가 좋고 재빨라서 어떤 모코콩도 도망치지 못했다고 하던데, 우리의 모코콩 괜찮겠죠? 멀리 있는 물체는 화살로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 지나간 건가요? 앞에 천칭이 있네요. 주머니를 화살로 맞춰볼까요? 와, 훌륭해요. 아무리 높이 있는 적이라도 화살 한 번은 충분하죠. 이런, 더 이상 길이 없네요. 아, 거미를 이용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길이 생겼네요. 잠깐만요. 공중에서 뭔가... 아, 이런! 마녀의 거미 셜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어디냐? 건방진 모코콩들 모조리 숲으로 만들어버리겠어! 어, 어서 도망쳐야 합니다. 마녀에게서 무사히 도망친 모코콩. 과연 앞으로의 모험은 어떻게 될까요?
오막 최후의 결전. 모든 준비를 마친 우리의 모코콩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녀 바바야바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최후의 결전이 시작됩니다. 마녀 바바야바의 수하들이 몰려옵니다. 마녀가 쓰러졌습니다. 우리의 모코콩이 해냈군요. 마녀를 물리치고 위대한 영웅이 된 모코콩. 그는 마을로 위풍당당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모코콩들은 우리의 영웅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끝. 모코콩 마을을 구한 전설의 영웅 모코콩. 그 작고도 거대한 이야기가 모코콩 아일랜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